하락하고 좀 연일 하락한 와중에도 다른 종목들은 반등에 나서는데 바닥에 횡보하고 있거든요. 지금이라도 좀 손절을 해볼까요? 아니면 어차피 많이 하락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볼까요? 지금 매수가 여기 750원. 자, 이거는 큰 흐름을 한번 볼게요. 저는 일단 카카오라는 종목을 좋게 봐요. 장기적으로 볼 때는 빠지면 계속 빠진 종목이 아니고 다시 올라갈 종목으로 보고는 있는데, 이 지금 추세의 트렌드를 보면 저점과 저점을 그으면 얘는 만약에 심하게 빠지면 이렇게 하락 N자로 이런 식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근데 빠지게 되면 여기서는 주워 담아야 돼요. 그 가격은 제가 볼 때는 85,000원 이하. 그러니까 8만 원에서 85,000원은요, 얘는 긁어 모아야 되는 종목입니다. 왜냐면 장기적으로는 상승 트렌드를 가지고 있어요. 장기적으로는 얘는 상승을 할수 있는 종목이 제가 볼 때는 맞다라고 보는 종목이에요. 근데 지금 당장은 단기적으로는 빠지고 있으니까 이 종목이 지겹고, 그 다음에 불안하고, 그냥, 소위 말하는 그냥 똥주 같죠? 계속 빠지는 것 같으니까.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똥주는 아닙니다. 이건 분명히 황금주가 맞는데, 지금 당장이 별로 안 좋아서 그래요. 그리고 시장이 조만간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, 사실 지금 위치에서 더 빠질 수 있는 위험도 충분히 있습니다. 왜냐면 얘도 지수에 맞춰서 움직이기 때문에, 거래소고 얘도 코스피 200이 들어가잖아요. 그러니까 당연히 지수가 빠지면 얘도 빠지겠죠? 그래서 그 빠질 거를 대비를 해야 돼요. 그래서 빠지게 되면 만약에 여기서 8만 원, 8만 5천 원까지 빠지게 되면 거의 뭐13% 정도가 빠질 수 있는데, 오히려 그렇게 내려오면 거기서 추가 매수를 하면 되고, 근데 그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기는 좀 그렇잖아요. 그럼 아직까지 반등이 끝난 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반등이 만약에 다음 주주 초반까지 더 이어진다. 그래서 얘가 10만 5천 원까지 올라간다. 그럼 10만 5천 원에서 11만 원 사이에서는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. 정리를 하고 나서 나중에 시장이 다시 한번 더 빠지게 되면 그때 싸게 공략을 하는 겁니다. 근데 반대로 시장이 빠질 거를 기대를 했는데, 이런 시장 빠지진 않고 뭐 계속 올라가고, 갑자기 외국인들이 다음 주 월화수 타이밍에서 갑자기 무슨 약을 잘못 먹었는지 막 5천억씩 막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이 폭등을 합니다.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그럼 뭐 어쩔 수 없어요. 그때는 뭐 카카오를 바로 사든지, 왜냐면 낙폭과 되잖아요. 그러면 그때 맞춰서 그때 사면 됩니다.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시장상이 변했을 때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산다라는 의미고, 만약에 사야 되는데 갑자기 얘가 너무 급등합니다. 그럼 다른 거 사면 돼요. 그렇죠? 다른 종 얼마든지 빠진 거 많으니까.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시면서, 만약에 이거를 지금 당장 욕심을 내고 더 윗방향으로 생각한다라 그러면 시장을 확인한 다음에 차라리 대응을 하시고, 지금은 그것보다는 아직 외국인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들어오질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? 지금은 빠져나오는데 총력전을 펼치셔야 돼요. 그래서 다음 주 주초에 아마 10만 5천 원까지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. 거기로 올라오면 거기서부터 팔아가지고 일단은 더 싸게 기다리다 보면 이건 9만 원 한번 깨질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. 그러니까 9만 원 이하로 그다음 저점 매수를 다시 한번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.